내일부터 북미 항로에 초대형 컨테이너선 투입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북미 동안의 7월 이후 파나마 운하 확장 공사가 마무리되면 1만 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운하 통과가 가능해져 북미 동안 서비스 선복량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북미 서안에 치우쳤던 물동량 편중 현상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북미 항로에서 서안과 동안의 화물은 7대 3의 비율이었습니다. 하지만 파나마 운하 확장을 앞두고 작년 하반기부터 선사들이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지파 경쟁을 벌이면서 동안행 비중은 3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미 서안은 이미 1만 TEU급 이상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기항이 진행돼 왔습니다. 유럽 항로에 2만 TEU급 컨테이너선이 투입되면서 1만 TEU급 초반의 대형선들이 북미 서안으로 전원 배치되고 있는 데다 유럽 항로에 비해 비교적 수익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1만 8천 TEU급 컨테이너선이 북미 항로 시범 운항에 성공한 데 이어 프랑스 선사 CMA CGM은 5월 말부터 아시아 북미 서안을 잇는 서비스에 1만 8천 TEU급 컨테이너선 6척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 선박은 지금까지 북미 서안에 기항한 가장 큰 선박입니다. 일각에서는 유럽 항로에 비해 거리가 짧은 북미 항로에 초대형 컨테이너선 투입은 비용 절감 대비 체감성 면에서 높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북미 항로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투입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KS 뉴스 정지혜입니다.